이번 시간에는 목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재에서는 제일 먼저 목재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첫째, 장점. 건설 재료로 사용하는 목재의 장점을 열거해 보면요. 첫째, 목재는 건조된 목재는 가볍고 가공이 용이하며 톱 절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공이 용이하다 그러고요. 감촉이 좋습니다. 감촉이 좋다. 두 번째로 무게에 비하여 강도, 인성, 탄성이 크다. 여기에서 무게에 비하여 강도가 크다라는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비강도라는 말을 씁니다. 같은 무게를 같은 크기로 제작하여 실험하는 강도를 비강도라 합니다. 그래서 비강도는 목재가 재료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비강도의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한번 해보면 소나무, 목재죠. 소나무가 제일 크고 그다음 알루미늄. 이 알루미늄은 비중이 적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워요. 그래서 같은 무게로 같은 크기로 제작하면 두꺼운 판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연강, 그다음 비닐, 그다음 유리, 그다음 콘크리트. 콘크리트가 비강도는 가장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무게가 많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열 전도율 및 열 팽창률. 적고, 전기적으로 부도체다. 전기가 통하지 않고요. 열 전도율이 적다라는 말은 생재를 절단했을 때에는 내부에 수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건조시키는 경우가 되면 수분이 증발하고 수분이 차지했던 그 부피만큼 공기가 채워지다 보니까 열 전도율이 적고 또 열을 가했을 때 길이가 철처럼 많이 늘어나거나 많이 줄어들거나 이렇게는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산성이나 약품 및 염분 등에 강하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산 알칼리에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류가 다양하고 무늬가 아름답다. 무늬가 아름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단점. 단점은 착화점이 낮습니다. 목재의 착화점은 약 450도씩 전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화점이 낮으므로 내화성이 낮은 게 단점 중에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화점은 이 착화점이라는 것은 저만 없이 열의 축적으로 인하여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체제 온도라면 목재의 인화점은 약 250도씨 전후가 되겠습니다.
220에서 270 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인하점이라는 것은 점화원에 의하여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착화점이나 인하점이 낮기 때문에 내화성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흡수성이 크며 변형되기 쉽다. 이 말은 물이 들어가면 부패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습도가 많은 곳에서는 부식되기 쉽다. 여기서 부식이라는 것은 부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식되기 쉽다. 이 말과 2번과 3번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병충해나 풍에 의한 내구성이 떨어진다. 이 말은 병충해나 풍에 의해서 내구성을 다르게 보면 수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충해나 풍에 의한 내구성이 수명이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목재의 장단점을 살펴봤는데요. 이 목재는 이것도 하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허용 강도는 최대 강도의 7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로 한다라고 나오는데, 허용 강도는 최대 강도의 7분의 1에서 8분의 1이라는 말은 안전율이 7에서 8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목재는 안전율을 높게 잡느냐, 이유가 뭐냐? 목재는 강도가 불균일하기 때문에 안전율을 크게 잡아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목재의 분류. 목재의 분류는요, 식물학적 분류, 이 식물학적인 분류에는 외관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외관에 의한 분류는 침엽수와 활엽수로 나눕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강도는 활엽수가 큽니다. 강도는 활엽수가 크다. 침엽수보다는 활엽수가 강도가 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성장에 따른 분류. 성장에 따른 분류는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외장수, 내장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장수는 침엽수와 활엽수가 있어요. 외장수는 수관의 횡단면에 연륜이 생기는 나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장수는 연륜이 생기지 않는 나무인데 대나무와 야자수가 있습니다. 야자수 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연륜이 없다, 연륜이 생긴다. 나이테가 있다, 나이테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꼭 봐주셔야 될 게, 다음 보기 중 강도가 가장 높은 것은 또는 강도가 가장 낮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좀 전에 침엽수보다는 활엽수가 강도가 크다 그랬으므로
우리는 침엽수 정도의 예는 알고 계셔야 돼요. 침엽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소나무. 나뭇잎이 뾰족뾰족하죠. 그래서 소나무는 해송, 리기다 소나무, 솔송나무 이런 것들을 전체를 통틀어서 그 다음 전나무, 잣나무 다 전나무나 잣나무도 다 침엽수입니다. 그 다음 낙엽송도 잎이 아주 짧지만 침엽수죠. 비자나무, 가문비나무, 삼나무, 편백나무 이런 것들이 침엽수의 종류다. 그래서 비자나무, 가문비나무, 삼나무, 편백나무 이런 정도만 보시면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산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침엽수가 활엽수보다 강도가 약하다. 그렇다면 강도가 가장 큰 것은 이라면 침엽수 3개의 활엽수가 나오겠죠. 또는 강도가 가장 적은 것은 활엽수 3개의 침엽수가 하나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활엽수도 있지만 침엽수 정도만 종류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식물학적 분류 다음에 목재 재질이나 용도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첫째, 연재가 있습니다. 연재는 소프트 우드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질이 무른 겁니다. 무른 것. 그렇다면 이거는 침엽수가 되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침엽수가 되고 경재, 하드우드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질이 단단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 단단한 것은 당연히 활엽수가 되겠죠. 그래서 강도가 침엽수보다 활엽수가 크다는 것만 알면 이거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목재의 특성. 목재의 특성에서는 첫째, 목재의 조직이 있습니다. 목재의 조직에는 나이테. 이 나이테가 연륜이죠. 그래서 이 나이테는 1년 동안에 생장하여 형성된 층을 얘기하고요. 춘재와 추재를 이야기하면 춘재라는 것은요, 형성층의 활동은 봄에 가장 활발하며 이때 이루어지는 목질부를 이야기하는데 이 춘재는 목질부가 연하고 담색을 띱니다. 두 번째, 추재가 있습니다. 추재는 가을철에는 성장이 늦고 그 부분은 단단하고 진한 색을 띱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하고 담색을 띠는 부분과 진한 색을 띠는 부분 이 부분이 교차하면서 생겨나서 나이테는 1년에 한 개씩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봐줘야 될 것은 수목은 숲이 안쪽에 있는 형성층의 세포가 분열함으로써 성장을 하고요. 꼭 기억해놔야 될 게 추재는 춘재보다 강도가 크다. 그래서 목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강도가 큰 추재고
춘제는 수분이 많이 들어있고요. 추제는 성장이 멈춰지는 과정이 생기는 거 보니까 수분이 적습니다. 그러면 건조할 때 기간도 적게 걸리겠죠. 그럼 나중에 벌목의 시기는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벌목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도 이해되리라 봅니다. 두 번째는 변제와 심제. 나무를 절단을 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형태로 나이테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심 안쪽에 있는 부분을, 수심 안쪽에 있는 부분을 심제라고 하고요. 수심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변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변제는 목재 표피 가까이 위치하고 변제는 담색을 띱니다. 표피 가까이니까 바깥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담색 부분으로서 변제의 세포는 양분을 함유한 수액을 보내어 수목을 자라게 하거나 양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곳이 어디냐면 변제입니다. 변제에 수분도 많고 양분도 많다 보니까 요 부분은 변제는 강도는 낮겠죠.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분을 많이 함유하기 때문에 변형 및 부피에 대한 저항이 적다. 이게 변제라면 심제는 목재의 수심 가까이 위치하고 암색을 띱니다. 진한 색을 띠고요. 변제가 변화되어 세포가 고화된 것으로서 수분이 적고 변제보다 단단하여 변형이 적으며 내구성이 있어서 목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심제다. 목재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제와 심제가 있었을 때 이 변제는 심제하고 구분해 보면 변제는 목재의 표피 가까이에 위치하고요. 색깔은 담색을 띠고 수액의 전달과 양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변제고요. 내구성이 적고 수축 변형이 큽니다. 그래서 강도가 낮다라고 보면 됩니다. 내구성이 적고 수축 변형이 크다라고 본다면 한 번 더 심제를 정리하면 목재 수신 가까이 위치하고요. 색깔은 암색을 띠고 변제가 변화해서 세포가 고화된 것을 심제라 하고요. 내구성이 크고 변형이 적어서 여기에 내구성이 크다 정도. 그래서 내구성이 크기 때문에 목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부분이 심재다. 이거는 별표를 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포. 세포에는 첫째, 섬유질. 이 섬유질은요, 수목 전체적의 90에서 97%를 차지합니다. 섬유질이 가늘고 긴 세포로서 길이는 1에서 4mm의 양끝이 막히고 뾰족하게 생긴 것을 섬유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섬유질은요, 활엽소의 섬유는 전체적의 40에서 75%를 차지합니다. 활엽수에서는 40에서 75%를 차지하더라. 일반적인 뭐 수목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정도를 차지한다면 활엽수에서는 침엽수보다는 적게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도관. 도관이라는 것은요, 활엽수에만 있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활엽수에만 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고요. 이 도가는 수액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액 운반 역할을 하더라. 수액 운반 역할을 하면서 활엽수에만 있는 게 뭐냐? 도관. 그렇게 봐놔 주시면 되고요. 수선. 이 수선이라는 것은 수심에서 사방으로 뻗어 있는 것. 수액을 수평으로 이동하는 역할. 수액을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수선이다. 마지막으로 수지구가 있습니다. 이 수지구는 수지, 즉 송진, 예를 들어서 송진 정도가 수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송진 등의 이동이나 저장하는 곳을 수지구라 한다. 그래서 세포에는 종류가 네 가지가 있다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목재의 성분. 목재의 성분은요, 탄소 C, 탄소가 50%, 수소가 6%, 산소가 44%. 즉 목재는 CHO로 구성된 물질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세포막을 구성하는 섬유소는 목재 건조 중량으로 얘기하면 50에서 60% 정도가 섬유소고, 접착제 역할하는 리거린은 목질의 25에서 30%를 점유하고 있다.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목재의 결 및 목재의 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먼저 목재의 결입니다. 목재의 결에는요, 종류가 널결. 이 널결은요, 연륜의 평행 방향의 결입니다. 연륜, 나이트죠. 연륜의 평행 방향의 결. 연륜의 평행 방향의 결이다 보니까 이 널결 같은 경우를 나무를 잘라보면 무늬 모양이 이런 물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물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결을 널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재면에 나타난 물결 모양으로 결이 거칠고 불규칙한 결을 널결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널결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축률이 최대이다. 나무의 결 중에 수축률이 최대인 결이 뭐냐? 널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결에는 곧은 결이 있습니다. 곧은 결은 연륜의 직각변에 나타난 평행선상의 결. 평행선상의 결이니까 나무를 잘라보면 평행선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무 결이 나오는 것을 곧은 결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곧은 결은 수축 변형과 마모율이 적고, 곧은 결은 수축 변형과 마모율이 적고 외관도 아름답다. 꼭 기억해야 돼. 수축 변형이 가장 큰 것이
넓결이라면 수축 변형이 가장 적은 것이 고든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로 엇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엇결은 나무 섬유가 꼬여서 나무결이 어긋나게 나타난 목재면을 엇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수축률을 크기를 비교하면 수축률 크기는 제일 큰 게 뭐냐면 넓결입니다. 제일 큰 게 넓결이고 그 다음 엇결이고요. 그 다음 고든결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구리. 이 마구리는요, 목재를 이렇게 절단하면 이 부분과 이 부분, 끝부분을 마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목 횡단면입니다. 수목 횡단면을 마구리라 하고요. 이 부분은 껍질로 보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분 침입이 잘 되어서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마구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목재의 흠. 목재의 흠은요, 첫째 종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옹이. 옹이라는 것은 나뭇가지의 자국으로 생옹이는 성장 중 가지가 말려 들어가서 생긴 것이다. 나뭇가지를 잘랐을 때 그 나뭇가지 자국면을 옹이라 한다. 두 번째는 파열이 있습니다. 파열. 크랙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 파열은 노목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심재 성형 갈라짐, 변재 성형 갈라짐, 원형 갈라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재 성형 갈라짐은 벌목 후 건조 수축에 의해서 생기고요. 변재 성형 갈라짐은 침입된 수분이 동결하여 팽창된 결과에서 생기는 거고요. 원형 갈라짐은 균의 작용이나 수심의 수축에 생기는, 다 갈라짐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세 번째 잎이. 이 잎이는 껍질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껍질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수목 세로 방향의 외상으로 수피가 말려 들어간 것, 주로 활엽수에 많이 나타나는 흠이죠. 그 다음 혹이 있습니다. 혹. 균류의 작용. 이 혹은 균류의 작용으로 생겨나는 게 혹이에요. 그래서 나무 올라가는 나무 부위에 혹이 툭툭 튀어나온 것들이 혹. 이게 목재의 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섬유의 일부가 부자연스럽게 발달하여 융기된 부분을 얘기한다. 균류의 작용으로 융기된 부분을 혹이란다. 그래서 목재의 흠에는 옹이, 파열, 잎이, 혹 네 가지가 있다.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